자, 음식 주문하기는 원투가 이제 연관되어지는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대화를 연속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하는 표현,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요. 약간 좀 키울게요. 자, 요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요 표현 자체가 어차피 서술형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질문 자체가 would like to라고 지금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대답도 지금 would like to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the가 지금 뭐의 줄임말이냐면은 would의 줄임말이에요. would의 줄임말, would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뒤에 주문하고 싶다 여기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핫도그를 주문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음식 주문 요청하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얘기하게 되면은 여기 order 대신에 쓸수 있는 게 have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have는 먹답니다. 뭐쳐 드실래요?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신은 뭐쳐 먹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저는 이거 쳐 먹을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식당 가서 쳐 먹을게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re you ready to order? 하는 거는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번에 그 유황이 찐 선배처럼 괜찮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May I take your order? 하는 표현은 당신의, 즉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당신의 주문을 take, 받아도 될까요? 이 말입니다. 받아도 될까요? 그런데 여기에 may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배웠던 부분이죠. may I 대신에 쓸수 있는 것은 무슨 I? Can 보통은 I? 그렇지, can I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can I도 같이 쓸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런 것도 잘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음식 주문하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는 전부 다 I like to 또는 I like인데, 자, 지금 여기는 to 다음에 동사원형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요 물결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 명사는 반드시 음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뜬금없이 철근 콘크리트를 주문할게요 이러면 좀 힘들어져요. 또 유방이 생각으로 또 마음만 먹으면 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던데요. 근데 그거는 극소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like도 마찬가지 명사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명사 음식이 들어간다 하는 거.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I want도 간단한 얘기죠. 보통 would like의 표현과 비슷한 게 뭐냐면은 want예요. 그래서 여기도 여기 관로가 펴져 있다는 얘기는 뒤에 여기 마찬가지 음식이 들어간다 하는 거. 요 순서 잘 기억을 좀 해놔놓고. 자, 그래서 대화 순서를 보면은 Are you ready to order? 그 다음에 Yes, please. I like a chicken salad. 이렇게 대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알짱 플러스를 잠깐만 좀 읽어볼게요. 자, Would you like anything to drink? 하면은 마실 게 필요하신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anything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저 표현을 우리가 얘기할 때 anything 말고 자주 쓰는 표현이 무슨 thing이죠? 원래는 something이죠. 근데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식당. 식당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저게 집에서 엄마 아빠나 아니면 뭐 친한 사람이 상대방이 되게 뭔가 목이 말라 보이는 그런 상황이야. 그럴 때는 보통 yes의 대답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를 깔고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묻지만은 지금은 식당이거든요. 식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어떤 계산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럴 때는 거절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당에서는 음료를 주문 안 해도 우리는 마실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물. 그죠? 물로 해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anything이라고 써야 되는 거.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something 아니에요. 요 상황에서는. 자, 그 다음에 추가 주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anything else라는 표현입니다. 얘는 앞에 would like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어쨌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anything else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 첫 번째 뭔가 주문을 했을 때뭐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anything else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뒤에도 그러면 다른 음식 메뉴를 좀더 주문한다? 아니면은 뭐 필요 없습니다. 이때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해야 돼. 이때. 유광이 알았나? 니또멍 때렸지? 자, 그 다음에 요거 별표 칩니다. Will that be all? 이제 다 주문하셨나요? 이 말입니다. 그게 다야? 뭐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래서 will that be all 카피. 요게 이제 in conversation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해놔 놓고요. 자, 바로 문제 그냥 풀이 갑시다. 빈칸 older. older.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older. 똑같죠? older. 누가 폴더라고 하고. 자. 그 다음은요? take older. 모르는 거 묻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복습하라고 가는 겁니다. 여기도 그러면 older. 아, older란다. like.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자, may I? place. take. 일부러 접하고 앉았다. 그 다음에 will that be all?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anything이잖아요. 뭐요? 그게 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게 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음식 주문하기 두 번째. 요거 별표 칩니다. all here to go. 여기서 처먹을래요? 나가서 처먹을래요? 말에 조심해 주세요. 여기서 드시겠어요? 나가서 드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먹겠습니다 하면은 for here, 나가서 먹겠습니다 하면 to go입니다. 별거 아닌데 이것도 서술형 영작으로 나와요. 그래서 for here to go 하는 표현은 자동적으로 좀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특히 그 가게에 있는 매장 그 점원 직 그러니까 점원이 물을 때는 여기에 all 하는 표현까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틀리는 사례 중에 하나가 all 안 쓰고 and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드시겠습니까 하는 거 계속 똑같은 표현이 계속 나오죠. 똑같은 표현. 자, 그 다음에 대답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here, here, go, 그 다음에 요거 별표 take it out. 순서를 잘 기억해 주세요. Let me take it out 하는데 여기서 let me 하는 표현은 뭐랑 같은 말이냐면은 I will 하고 같은 말이에요. 제가 그럴게요. 저는 나가서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 will take it out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과 내용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한번 쭉 읽어만 보는데 보통 우리가 샐러드, 밀크, 커피, 주스는 보통 셀 수 없는 명사로 얘기하기 때문에 1, 2, 3가 안 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간 관용적으로 쓸 때에 커피 두 잔이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문법 파괴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커피집 가가지고 주문할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주세요. 아니면 아이스 카밀 아이스 카밀이라고 한다 뭐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그냥 쓰는 표현이에요. 그냥 가볍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걸 만약에 문제로 낸다 하면요, 완전 생활용 문제죠 그냥. 자, 바로 답 체크합시다. 답 부르세요. All here. All here. 두 고. 야, 그리고 저 윤재, 혁이, 유강이, 유현우 너 금요일 밤 10시에 너 어디 갔어? 팀 저희 그 운동 갔어요, 운동. 운동이야? 학교에서 운동하고 학교에서 갔어. 학교 헬스장. 학교 헬스장에서 운동을 밤 10시까지 한다고? 그럼요. 사업, 쌤. 그걸 안 보고 믿으라고? 열려 있던데요. 쟤는 뭐 했는데요? 전혀 그런 거 아니고 딱 PC방 가게 된다. 네? 뭔 소리예요, 쌤? 네? 아, PC방 저쪽에 저 평일노동 개설 앞에 있는 그 PC방 갔다가 이제 거기는 뭐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는 뭐예요? 뭐야? 어떻게 보셨어요? PC방 이름 뭐예요? 몰라. 있는 거는 알아요. 아, 있네요. 이름이 왜 몰라요 PC예요? 예? 몰라요 PC 아니거든. 진짜 운동했는데. 진짜 운동했어요? 학교 갔다가 그 편의점 갔다가 KT 편의점요? 그 GS 거기 갔다 KT 쪽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알겠어요. 나 10시 마치고 은행 가는 길에 이거 딱 이때 딱 보여. 봤어요. 어? 저희도 봤어요. PC방입니다. 저건 광입니다. 광. 니가 어떻게 알아? 니네 얼굴은 뭐 근데 쟤는 아 맞네. 헬로가 쓸 수도 있어.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밑줄 그기 인 컨버세이션 볼게요. 별표 치시고 미쳤다고 누가. 자, 별표 치라니까 미쳤다 하고 앉았네. 자, welcome to sandwich place 합니다. 자, 요 sandwich place를 직역하지 마세요. 이거 가게 이름이에요. 싫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샌드위치 장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고유명사입니다. 그냥 고유명사. 그래서 첫 글자 대문자가 있죠. 그래서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햄버거를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치킨 샌드위치를 먹을 거래. 자, 그러면 지금 M자가 누구냐면 남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 매장의 직원이거나 매장의 사장님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G는 지금 여자아이를 얘기하는 건데, 야 혼자 왔습니까? 둘이 왔습니까? 둘이 왔습니다. 아시겠죠? 셋이 왔어요. 셋이 와서 한 명 더 얘기했겠지. 자, 그래서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합니다. 요거 별표 치세요. 추가적으로 더 주문하시겠습니까? 하는데 요 전체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것은?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햄버거나 치킨 샌드위치 말고 또 다른 거 하나가 또 주문이 돼야 돼요. 이건 상식적으로 기억을 좀 해놔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Will that be all? 요것도 별표. 그게 전부 단가요? 라고 얘기할 때, 자 그랬는데 이 여자아이가 참 이 매장 사장님 힘들게 합니다. 자, 물 두 병도 필요하대요. 그냥 한 방에 다 주문하면 될 거를. 자, 그랬더니 여섯 물렉 나가서 물렉 하니까 여기서 먹는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토탈 요거 동그라미 칩니다. 별표 치시고요. 전체 금액은 12달러가 된다예요. 여기서 comes란 말은 온다로 해석하지 말고요. 그냥 된다, 뭐뭐이다 요렇게만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here you all 칸도 요것도 순서 체크 잘해라. here all you가 아니고 here you all이다. 아시겠죠?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잖아 지금 대화가. 그러니까 일과 대화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한 두세 문제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면, 이과 대화는 내봤자 한계예요. 내봤자. 그래서 내용 자체가 별로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쭉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이탈리안 푸드라는 고유명사 음식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 드실래요? 머시룸 피자를 먹을 거래요. 버섯 피자랍니다. 또 머시룸 칸도 또 갑자기 뭐 급속히 커지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will that be all 했는데 여기에 yes라 그랬으니까 더 이상 주문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드실래요? 나가서 드실래요? 하니까 여기서 먹을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쭉쭉 갈게요. 자, 그 다음에 are you ready to order? 또 주문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각 케이크 하나를 필요로 한대요. 자, what kind of cake would you like? 합니다. 요거 별표 치세요. 어떤 종류의 케이크를 당신은 like 하고 싶으신가요? 즉 원하시나요? 이런 얘기하니까 초콜릿도 케이크를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서 물래요? 나가서 물래요? 나가서 먹겠습니다. 땡큐. 안 되었어요. 안 돼. 안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A3번. 네, 그냥 쭉쭉 갑니다. 지금 잘못 아시겠지만 지금 별로 할 얘기가 없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What would you like to order? 뭘 주문하시겠어요? 저는요 만두국을 주문하겠답니다. 만두국. 자, 그래서 Would you like anything to drink? 합니다. 별표 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something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마실 것도 주문하시겠어요? 하니까 남자가 네, 물 한 병도 주문한대요. 여기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왜 물을 주문해? 물 유료예요? 미국 문화에서 물은 유료일 수도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서 물래요? 나가서 물래요? 하니까 나가서 먹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가게 안에 냄새가 나나 보죠. 자, 그 다음에는 또 뭐 하실래요? 하니까 이번에는 I want a hot dog and one milk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했던 밀크 앞에 원이 지금 붙었습니다. 그럼 우유 한 잔이 될 수도 있고 우유 한 팩이 될 수도 있고 우유 한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거 마실 거는요? 헷갈려! 이씨, 조용히 해. 자, 다른 거는요? 하니까 no thank you래. no thank you가 무슨 뜻이야? 필요 없다. 괜찮습니다. 다른 거 주문하실래요? 괜찮습니다. 네. 알겠죠? 자, 그래서 여서 드실래요? 나가서 드실래요? 나가서 먹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 계속 지겹살이 나옵니다, 지금. 더 안 해도 되겠죠? 아니요. 안 해도 돼요. 더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들도 크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니까 계속 같은 말들이 나온다 하는 거.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 뭐 하시냐면은 이 교과서 빈칸 채우기를 지금 한번 필사로 해보시는데 웬만하면은 안 보고 하다가 막히면은 한 번씩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안 어려워요. 안 막히는데? 불러. What would you like? What would you
Like. 다음 윤재. Anything else? 아니 옆에 누구? 그다음 유광이. 네. 어 올더. 아니 이제 현우 그리고 박세린. 저 토탈 컨즈. 어 첫 글자 대문자입니다. 누가 내지? 대문자. 자 그다음에 다시 민지. 현진이. 멋지. 그 다음에 저 뭐 지민이. One here or two so.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다시 여기. Ready to order. 그 다음에 저 누구 윤재. A piece of. 잘했죠. 그 다음에 현우. Kind. 예? Kind. Kind겠지. 왜 Kind야? Kind. 자 그 다음에 저 누구 유광이. 주고. 어 첫 글자 대문자. 다음 박세린. Which. 아니 맛이다. 민지. Anything to drink. 현진이. 야, 그만 좀 꾸시렁거려라. 자, 그 다음에 저 누구 지민이. 어. 다시 여기. No thank you. No thank you. No thank you도 되는데 No thanks도 됩니다니. 자 그 다음 윤재. Will it be. 어 will it be. 요것도 첫 글자 대문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다시 현우. Would. Would. 그 다음 유광이. Anything to drink. 그 다음 박세린. Is it for here? 민지. All. 네? All. 네, all. 깜짝이야. 네? 맞잖아. 아니 그게 아니야. 그 다음에 현진이. One. 그 다음 지민이. 이런 거 철자 잘 쓰세요. 별거 아니지만 샌드위치 이것도 이상하게 쓰는 사람 있습니다. 위치. 자, 그 다음에 저 누구 혁이. 원밀크. 이것도 첫 글자 대문자입니다. 예스에서 지금 마침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재. Like anything else. 유광이. No thank you. No thank you요? 네. 그 다음 박세린. 저거. 자 이제 문제로 넘어갑니다. 예. 자 유현우 1번. 이, 아 오, 오. 5번이죠.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다음 민지 2번. 4. 4번. 알맞지 않은 것은이죠. 알맞지 않은 거. 자 그러면 딱 보세요. 지금 여기 to go, to go, here, here 다 나오잖아. 그 다음에 3번. 현진이. Would you like anything to drink? Would you like? 이거 첫 글자 대문자입니다. 그리고 물음표는 뒤에 있는데 요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지민이. 3번 5번. 세 개입니다. 한 개 더 넣으세요. 1번? 그렇지 1번 3번 5번. 오이요. 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저 장소로 알맞은 것은 여기 1번. 1번 식당. 이건 우리나라 말 보기로 조심각하는 말이지만 영어 보기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시험에서는요. 자 다음 6번 짝지어진 대화가 어색한 거 윤재. 3번. 에? 3번. 3번이요? 아닙니다. 아, 이유가 4번.
4번 해석해 봐. 어. 네. 해석해 봐. 너 앞에 거 보고 뺏겨서 해석을 하지. 이때까지 뭐 들은 거야? 유현우 해석해. 더 뭐 더 먹을 거 있냐 물어보는데 아니요 해놓고 뭐 물 한 병 달라고. 그렇죠. 더 추가적으로 주문하시겠어요 이렇게 했는데 노에서 끝 노에 노가 얘기했으면 노에서 끝나야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여기서 추가로 얘기할 것 같으면요 그냥 뭐 that's all 이렇게 끝나면 돼요. 그게 답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No라고 얘기했으면 No에서 끝을 내거나 아니면 좀 더 그냥 그게 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That's all 또는 That will be all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다음 7번 박세린 CADB. 네 CADB입니다. 이거 틀린 사람? 저요. 네가 답 해놓고 네가 틀렸다 가면 어쩌다 일단 너희가 지금 유광이 맞았어. 네 틀렸잖니. 맞았거든. ACD. 자, 그 다음에 8번. 관로안의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시오. 민지. Is it for here or to go? Is it for here or to go? 특히 이거 쓸 때, 얘는 지금 배열하시오라서 지금 다 있는 거지만은, 만약에 영작하시오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실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 안 써서 틀리는 경우 생겨. or.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9번. 다음 중 소녀가 주문한 것이 아닌 것은? 혜진이 몇 번? 5번. 5번 주스죠. 자,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문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하고 그 다음에 so that입니다. 사역동사. 자, 뭐를 조금 문법적인 용어로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그 핵심적인 내용 부분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저 사역 동사라는 말은 어떤 느낌이 들어가냐면은 여기 있는 목적어 명사가 이 동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작을 하게 하는 거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순서 자체가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어떤 목적어를 주어가 이 동작을 하게끔 만드는 동사를 보통 사역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쌤들이 가르쳐 줄 때 사역동사는 시키는 동사라고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시키는 동사도 되지만은 약간 부탁이나 요청의 어떤 의미로 생각할 때도 사역동사가 들어갑니다. 자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생긴 꼬라지가 동사 원형이 들어가게 되면 동작을 하게 하는 거지만 잘 들으세요. 모든 사역 동사의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만 들어가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자 잠깐 요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유강이가 짬뽕을 먹어요. 짬뽕을 먹어요. 자 여기 it's 짬뽕 요렇게 들어가면 유강이가 주어고 it's가 동사고 짬뽕이 목적어입니다. 맞죠?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유강이 지가 자발적으로 먹는 겁니까? 누가 시킨 겁니까? 이렇게만 딱 보면 지가 먹는 거죠. 상황 아무거나 넣지 마. 그냥 요 상황만 딱 보면 유강이 지가 혼자 짬뽕 쳐 먹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거를 윤재가 시켜요.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겁니다. 윤재가 유강이한테 네 짬뽕 안 먹으면 죽는다 알았나 이거야. 여기서 이 make라는 말의 역할은 뭔가 목적어 상대방을요 강하게 뭔가를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든다만 make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상대방이 이 동작을 하게끔 만드는 거 그런 것들도 make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윤재가 다시 주어로 들어갔고 맥스가 여기에 동사로 딱 들어가게 되면 유강이는 더 이상 주어가 아니야. 뭘로 바뀌어? 목적으로 바뀌죠. 그러면 야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이제 동사 원형을 써야 되니까 S를 빼야죠.
it를 아니 s를 빼죠 it에서 그 다음에 짬뽕은 그대로 갑니다. 자 그런데 요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유강이가 짬뽕을 먹는다라 그랬다잉. 그럼 얘 수동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우리 수동태 배웠다. 짬뽕은 유강이에 의해 먹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에 짬뽕이 들어가고 수동태 문장 그대로 쓸게요. 짬뽕 is eaten by 유강이야. 그럼 짬뽕은 유강이에게 먹힌대. 근데 똑같이 가볼게. 윤재가 그렇게 시킨 거야. 근데 짬뽕한테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유강이에 의해서 짬뽕이 먹히게끔 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윤재가 유강이 보고 짬뽕을 먹으라 한 말하고 똑같거든요. 유강이까지 이해돼? 좀 대답을 빨리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되나? 상황을 잘 생각해보라고. 지금 짬뽕을 주어로 넣게 되면 짬뽕이 유강이에서 먹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나 유강이가 짬뽕을 먹거나 똑같은 말이잖아. 자 어쨌든 다시 갈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면 똑같이 주어동사 쓰는 건 똑같은데 짬뽕이 목적어가 돼. 근데 봐봐. 야는 의미 전달을 가지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럼 누가 남아 뒤에? 이튼이 들어가죠.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모든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 목적어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뭐 주체가 아니라 약간 객체가 들어가는 뭔가 할 수가 없는 대상이 돼버리게 되면 이렇게 과거 분사를 쓸 때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교 학습지에 이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법상 어색한 것은 분명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근데 경우는 단골이야. 이런 구조. 알겠죠? 어법상 어색한 거 물었을 때요. 이런 식의 어떤 보기가 나오게 되면 그거 잘 보고 해석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문이 이런 겁니다. 자, 똑같이 윤재 계속 꾸려먹자. 자, 윤재. 메이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더 로봇이라 들어갔어. 로봇이라 들어갔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픽스냐? 픽스드냐? 이렇게 문제를 딱 내고 뒤에 바이에다가 유강이란 말을 넣었어. 자, 질문 들어갑니다. 답이 뭡니까? 픽스드입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유강이를 고치는 게 아니고 유강이 앞에 바이가 들어가 있죠. 그럼 유강이에 의해서 로봇은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문법적으로 수동태 얘기를 안 했지만은 모든 수동태는 되다 지다 봤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되다 지다 봤다. 특강 들은 사람은 기억날 겁니다. 되다 지다 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경우는 답이 fixed가 된다 하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서술형 문제를 낼 때는 평리 같은 경우는 밑에 거를 잘 안 건드렸어요. 이때까지. 근데 경우는 이 얘기를 한 번씩 건드려. 경운, 중리, 경상, 서대구 다 건드려. 평리만 안 건드렸어 이때까지. 자기 학교 비하하지 말고. 자 어쨌든 그래서 야 이거 생각보다 알찬 이거 영상 찍어 유튜브 올리잖아. 이거 보는 사람 되게 많더라. 몇 명인데? 아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는데 쓰는 게 일단 이 8명 9명보단 많아요. 자 어쨌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한번 지울게요. 필기 다 했을 거라 생각하고. 자 객관식 문제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작년 교과서 6과 이카루스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이카루스에서 나왔던 핵심 문법이 뭐냐면 지각동사였습니다. 지각동사 목적어 잡고 ing 또는 지각동사 목적어 잡고 동사원형 그거랑 똑같은 패턴인데 자 객관식 문제로 낼 때는 요 놈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면 요 놈 갖고 장난을 쳐요. 보기가 들어갔을 때. 자 그러면 여기 사역동사 이 자리를 빈칸으로 만들어버리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사역동사가 아닌 놈을 답으로 체크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밑에 보면 알겠지만 make, have, let, 그 다음에 뭐 help 요까지는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 이상한 놈 뭐 want나 뭐 allow나 뭐 이런 거 들어가면 금마가 답인 거야. 그래서 얘는 동사 단어가 달라지는 거고 얘가 만약에 빈칸으로 설정되게 되면 같은 동사인데 생긴 꼬라지가 다른 놈이 나와. 예를 들어서 아까 짬뽕 얘기할 때 it가 답인지 it's가 답인지 eating이 답인지 아니면은 뭐 eaten이 답인지
아니면 2이시 답인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보기 설정이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가볍게 되는 문제입니다. 보통 앞부분에서 볼 수 있는 문제. 알겠죠? 앞부분에서 볼 수 있는 문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라고 얘기할 때 지금 여기에 여기 두 가지 예문들은 다 별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본문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짝을 맞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짝을 맞춰서. 짝을 맞춰서. 반드시 짝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자, 개념 정리 잠깐 들어갈게요. 사역동사 let, make, have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을 써서 자, 요거 별표입니다. 뭐뭐가 뭐뭐하게 하다. 왜 이거를 별표치냐면요. 니네 서술형 영작을 할 때 사역동사를 이용해서 영작하시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뭐하게 하다라는 말로 나올 거예요. 그럼 뭐뭐하게 하다 하는 말에서 하게 말고 하다 있잖아.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라는 말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즉 흔히 말해서 동사 원형으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하다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역동사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make have 이에요. 잘 적어놔라 이거. 뭐가 있지 말고. 분명히 다시 말씀해요. 뭐뭐하게 하다라는 말로 약간 내가 꼼수적인 팁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뭐뭐하게 하다. 이게 지금 습득이 되면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진짜 편해요. 그건 나중에 지각동사하고 차이점을 냈을 때 그때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던 이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에 보기로 뭐가 또 낚여서 나올 수 있냐면 지각동사도 낚여서 나올 수 있어. 이 자리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런 구조도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It made me feel worried. made하고 feel. 그 다음에 had하고 clean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엄마가 엄마는 우리 오빠가 그의 방을 청소하게 하셨다. 이런 식의 영작 문제들이 자주 나오니까요. 잘 기억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사역동사 잠깐 얘기하면서 윤재 얘기하면서 메이크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안 하면 죽는다 그 얘기라고 했잖아. 만약에 메이크가 아니라 have를 써버리게 되면 어떤 느낌이야? have to 하게 하다. 일단 메이크가 내가 강한 거라 그랬죠. 그럼 have는 조금 약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유강아 짬뽕 좀 먹었죠. 내가 이거 손수 만들었단 말이야. 좀 먹었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약간 부탁의 느낌이에요. 먹었죠. 알겠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let 같은 경우는 좀 보세요. 하게 내버려 두다잖아요. 이건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상황이 반대야. 자, 이런 거예요. 윤자가 짬뽕을 만들었어. 근데 유강이가 딱 보는 순간에 되게 맛있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유강이가 윤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이거 맛있게 생겼다. 먹어도 돼? 이랬어. 그랬더니 윤재가 그래라! 이거야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래라! 그러든가 말든가.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이런 거잖아. 자, 시험 끝난 날. 학원 오나 안 오나? 안 오죠. 아, 원래는 와야 됩니다, 여러분. 원칙은 와야 됩니다. 원칙은 정말 특별하게 뭐 여기 지금 8명의 학생이 학교가 8개라서 뭐 다른 학교 봐줘야 되고 시험 날짜가 다른 경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와야 됩니다. 원칙은.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집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엄마 나 시험도 끝났는데 나 오늘 하루만 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부모님이 보통 뭐라 하실까요? 쉬어라. 쉬어라. 이게 넷이에요. 그래라? 그래라! 이거.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팝송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저거 뭐냐? 레리비. 이거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원래 레리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버려 둬라 그 말이에요. 레리비, 레리비, 레리비. 내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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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비둬. 뭐 처먹든지 말든지 간에 내비둬. 이겁니다, 그냥. 알겠죠? 내비둬예요. 그냥 내비둬. 그러니까 레디비에도 지금 비역이 동사원형 들어갔잖아. 그죠? 어쨌든 오케이 쪽팔려. 자, 빡세요. 난 보기만 안 봐봐요. 자, 빡세요 진짜로. 자, 그래서 약간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헬프하고 겟 동그라미 칩니다. 별표 칩니다. 헬프는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돕다라는 뜻으로써 to 부정사 또는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떤 느낌이냐면요. to 부정사를 쓰는 경우라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기는 하는 건데 완료가 된지 안 된지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아까 말했던 유강이가 짬뽕을 먹어야 되는데 뭐 짬뽕 먹을 뭐 젓가락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손이 갑자기 얼어서 이제 짬뽕을 못 먹는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럼 윤재가 도와주는 거야. 젓가락질해서 처먹여 주든지 아니면은 뭐 머리를 담가가지고 뭐 빨아락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짬뽕을 다 먹었다라 다 먹도록 도와준다 하면은 약간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가는 게 맞고 그 방향으로 계속 먹게끔 도와주는 방향이면 이건 to help을 쓰고 근데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절대로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help 뒤에도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get 같은 경우는요 그냥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긴 한데 얘는 규칙성으로 있잖아요. 약간 그 법칙만 기억하세요. get은 사역의 의미가 있긴 하더라도 to를 그렇게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예 to란다. 동사 원형 자체를 언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to를 쓴다 하는 거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체크 1번 별표입니다. 자, 갑시다. 선생님은 뭐뭐 하게 하셨다래. 존댓말 들어갔다고 해서 갑자기 막 영어에다가 존댓말 넣고 하지 마라. 자, 하셨다야. 과거가 현재가. 과거지. 불러. 사역동사 해도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상 누가 들어가야 돼요? 어스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외우게 할 때 외우게 메모라이즈 있습니까? 네, 메모라이즈. 근데 뭐를요? 단어를 the words. 자, 그 다음에 나를 한 시간만 자게 해줘라 그랬어. 자, 그럼 please란 말은 어차피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 좀 이렇게 하게 해줘. 그러면 그 이 말을 들은 놈이 그래라! 이거예요 그냥. Let me sleep. 그렇지. 방금 누구? 유강이가? 저요. 이 목소리가 유강이랑 똑같나? 다시 들어봐. 말을 해도 진짜. 자, 그 다음에 한 시간만. For an hour. 자, 궂은 날씨는 우리를 집에 머물게 만들었다. 또 마찬가지 과거죠. Made. Us. 그 다음에 stay. Home. 왜 그러세요? 아니, 빅살이 나서요. 빅살이 아니에요. 됐어요. 조용히 하세요. 자, 2번.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바로 가자. 프랙티스. 2번은요. To finish. 3번은요. To stop이죠. 앞에 get 들어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잡기 두 번째 넘어가야 됩니다. So that입니다. So that. 자, 일단 so하고 대시 붙어 있습니다. 그죠? so하고 대시 붙어 있는 경우인데 요거는 일단 우리가 교과서와 관련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일단 so that이 들어가게 되면 뒤에 명사 주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사가 들어가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명사 주어가 동사 하기 위해 또는 뭐 하도록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얘는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런 문제가 한 번씩 나와. 소대세 밑줄 꺼놔놓고 뜻이 다른 걸 골라라 이런 게 나와. 근데 요 두 개의 뜻이 다른 거를 고르는 게 아니고요 한 번씩 이런 게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했을 겁니다. So 무엇이기 at 요거랑 구분 짓는 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야 자체가 그냥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그냥 해석하면 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요 대세에서 끊어줘야 돼. 주어는 너무 뭐뭐해서 어쩌라고 이렇다 이거야. 어떤 차이인지 알겠습니까? So 무엇이기 that 들어가 이것도 그 이카루스에서 나왔을걸. 그래? 그는 너무 높이 날아서 뭐 녹을 뻔했다 뭐 그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뭐뭐해서 어쩌라고 이거야. 알겠죠?
아니, 아니 어쩌라고 하면 좀 그렇고. 자, 이런 거예요. 유강이는 너무 잘생겨서. 잠시만요. 이유강이라 소리 안 했습니다. 유. 박유강일 수도 있고 강유강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유강이는 너무 잘생겨서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다. 여자일 수도 있다, 이거. 아, 그치. 그치? 아니, 장소가 남고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여기까지 끄는 지점이 너무 잘생겨서고 그 다음 요 뒷부분이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다. 이건 여자, 여자 이름이 알겠죠? 여자가 잘생겨서 여고여서 그럴 수 있어. 잘생겼다고? 그만 분석해. 뭐? 드립 하나 갖고 분석하고 알리뉴시 12바가치로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유강이 아닐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도 별표입니다. 왜 별표냐? 이것도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보통 해석할 때 뭐뭐가 뭐뭐 하도록은 무조건 따로 이렇게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get well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몸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아빠는요 나에게 치킨 수프 한 그릇을 만들어 주셨다야. 자, 근데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기에 메이드는 방금 배웠던 사역동사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단 왜 아니냐, 아까 me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갔는데 명사가 지금 또 들어갔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지금 이런 구조가 또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make를 가지고 구분하는 문제도 나와요. 객관식 문제. 요거는 내가 요거 소대까지 다 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그 문제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 여기도 보세요. Let me share my recipe. 그래서 아까 내가 let me가 뭐랑 같은 뜻이라고 그랬어? 내 버릇도. 뭐라 계산도 지금? let me가 뭐? let me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대박이다 진짜. 뭐뭐 할게요 했잖아. I will하고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let me share. 아니, 물론 동사 운영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사역동사. 근데 제 레시피를 공유할게요.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마들렌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만들 수 있도록. 그런데 해석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직역해서 해석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뭐가 뭐뭐 하도록 제가 뭐를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보세요. I를 지금 해석을 어떻게 했노? 우리나라 말 찾아봐. 내가라고 돼 있죠. 내가라고 돼 있죠 지금. My father는 우리나라 말 해석 어떻게 돼 있어요? 은는으로 되어 있죠. 자, 내 얘기 잘 들어. 전체 문장에서 핵심 주어는 무조건 은는으로 해석됩니다. 은는으로. 근데 이렇게 접속사 다음에 들어가는 주어들은 대부분 이가로 해석됩니다. 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나라 말을 보여주고 은는을 넣어야 되는가 이가를 넣어야 되는가 그런 게 딱 있으면 일단 은는부터 먼저 찾으세요. 우리나라 말에. 그렇다고 뭐 흥분해하고 있는 그걸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형용사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명사 은는을 찾아라 그 얘기야. 명사 은는 그걸 반드시 찾아줘야 돼. 자, 계속하겠습니다. 소댓은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의 뜻으로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고요. 목적, 어떤 목표나 방향을 얘기하는 거. 그리고 뒤에는 주어 동사 형태가 온다카는데 주어 동사 다음에 뒤에 목적어 꼬라지도 같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웃지 마세요. 이런 내가 너무 싫어요. 자, 그다음. 그 다음에 소댓이 끄는 전에는 흔히 조동사 캔이 함께 쓰인다. 이런 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부동사사, 공사사. 진짜 웃겨. 자, 그 다음에 경우는 요거 좀 기억해 놔라. In order that이라는 표현도 소댓하고 같이 쓰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거 시험에 몇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in order that을 so that으로 바꾼다. 그럼 in order만 back 하는 so로 바꾸면 됩니다. 내려가. 내 거울 치우라고 몇 번 얘기하고 빡세니라. 네? 한 번도 얘기 안 하셨네. 억한 알고 하자. 진짜. 자, 1번. 여기도 별표입니다. 정시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금 떠나라. 자, leave now는 지금 떠나라다. 그럼 정시에 도착할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도록 뭐부터 써야 돼? 소대부터 써야 되고. 근데 누가 떠나야 돼? You can. 그렇지, 네가 떠나야 되죠. 아이고, 유강이 영어 좀 하네. 자, you can. 그 다음에 도착하다가 arrive. arrive. 옳지. on time. on time.
온 타임. 어, 온 타임. 그래, 온 타임 켰잖아. 잠시만요. 요 영상 그거 나중에 유튜브 올리면은 요 영상만 분 찾아가지고 어머니께 보여드리세요. 나 대답도 잘해.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럼 니 지금 내 누구 얘기하고? 강유강이 얘기하고. 대답은 잘해요. 대답이라고 잘하는 게 되고. 저희도 다 잘해요. 답을 맞추지를 못하는 게 문제죠. 그럼 지금부터 맞추면 되겠네. 자, 그다음 나는 운동한다. 보세요. 나는 매일 운동한다야. 자, 그럼 남아 있는 말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돼. 누가 건강 유지해? 내가. 내가 건강 유지하지. 근데 일단 뭐뭐 하기 위해가 들어갔으니까. 소대. 그다음은요. 아이. 그다음은요. 유지하다. Can. 그다음 유지하다. Stay. 그다음 뭐야? 이거밖에 없네. 잘했죠. 그다음 3번. Don't make a noise. 시끄럽게 하지 마라. 소대. 소대. 아기가. The baby. The baby. Wants to make wake up. 예? 예. Want so. Wake up 없노? 아, wake up so. 아니. 아, wake up. 에이, 깜빡이. Wake up이 와요, 이거 빨리. 자, 요거는 쉽죠. 1번 난 뭐라? So. 2번 난 뭐라? Okay. 3번 난 뭐라? In order. 어. 됐습니까? 네. 네, 혹시 본문 영상 꼬락했나? 네. 됐어요. 봤습니까? 네. 아, 뭔 사람 손 들어. 남을래. 남자. 아, 네. 남아야죠, 이제. 버그가? 네. 진심인가? 네, 아예 화요일까지 왔어요. 내가 언제 그걸 화요일까지 이렇게 했노? 장난감 치나?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줄 끝 여기 나오는데요. 자, 여기 랭귀지 뉴스 별표 치세요. 1번, 2번 둘 답니다. 이거 보기 예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서술형 영작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놔놓고요. 오른쪽에 해석 다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Think and Write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렇게 한번 그냥 읽고 넘어가도록 하는데 Comfort Food는 초콜릿이고 나는 보통 그것을 먹는다. 초콜릿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먹는데요. 최근에 나는요 Didn't do well on a test. 시험을 망쳤고요. Didn't do well. 시험 잘 못 쳤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Got stressed out.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I went to the store. 나는 가게에 가서 bought 샀대요. 초콜릿도를요. After eating. 요거 동그라미 치고요. 별표 치세요.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일단은 뭐 체크만 해놓을게요. 그래서 단 것을 먹고 난 후에 나는 기분이 더 나아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먹는 것은 makes me feel good.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영상을 다 보셨기 때문에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일치불일치 요것만 체크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몇 시에 마치죠? 15분. 15분에 마치죠? 자, 그래서 숙제 낼게요.